영화 닥터 슬립 리뷰입니다. 영화 닥터 슬립은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의 속편, 그 시퀄입니다. 샤이닝이라는 소설은 1917년도에 발표가 됐고, 영화로는 1980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닥터 슬립이라는 소설은 샤이닝이 발표된 이후 36년이 지난 201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영화는 20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닥터 슬립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편 샤이닝에서 살아남은 소년 이름이 댄이에요. 이완 맥거리가 연기하는 댄이 자기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초능력을 영화에서는 샤이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걸 지닌 채 성장을 하는데 자기처럼 샤이닝을 지닌 10대 흑인 소년 아브라 손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만나서 이들이 악당에 맞서게 되는데 그 악당 그룹이 트루크놋입니다. 트루크놋? 뭐 이름이 뭐 진짜 매듭 뭐 이런 뜻이던데 이 컬트 그룹이 어떤 일을 하냐면 샤이닝이라는 초능력을 지닌 그 젊은 애들로부터 그 샤이닝을 빨아먹고 이 아이들은 죽여버리고 자기들은 영생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런 컬트 집단이에요. 이 컬트 집단에 이 샤이닝에서 살아남은 소년과 10대 흑인 소년이 맞선다는 그런 이야기. 영화를 보고 있자니 극중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옛날 이야기들이 요즘에 2000년대 이후 우리가 접하고 있는 어떤 현실 상황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서 보이더라고요. 먼저 그 초능력, 샤이닝이라는 초능력을 지니고 있는 미성년 아이들로부터 그 샤이닝을 빨아먹는 트루크놋이라는 그 집단의 그 생존법이나 트루크놋 가운데 왕초쯤 되는 로지더 헷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샤이닝을 지닌 젊은 여자애한테 나이를 물어본 다음에 15세야? 15세라니 꽃이 만개하는 여자의 계절이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나 이 모두가 인터넷 원조 교제? 성인하고 미성년자의 어떤 관계 맺음, 금지된 관계 맺음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은유처럼 보였습니다. 또 주인공 댄, 성인 남자 댄과 샤이닝 소녀, 10대 흑인 소녀인 그 아브라가 텔레파시로 서로 의사소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는 휴대전화가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의사소통, 텔레파시로 의사소통하는 장면이 요즘 우리가 문자나 SNS 메시지로 의사소통하고 있는 이 동시대 플랫폼을 떠올리게 하기도 했고요. 그 아이들의 그 샤이닝을 이렇게 빨아먹고 영생하는 어떤 그 트루크놋이란 그 집단의 그 모습이 마리화나를 연상시키거나 혹은 영생을 한다는 그 의미가 디지털 시대에 어떤 영원성? 디지털은 영원하니까, 파일이니까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런 디지털 시대의 어떤 영구성을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초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두 사람이 서로의 머릿속으로 침투해가지고 정보를 빼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컴퓨터 시대의 해킹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저는 이 영화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초능력자인 그 댄, 중년 백인 남성과 초능력을 지닌 10대 흑인 소녀의 콤비 조합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원조교체처럼 보이기도 하고 원조교제로 오해를 받을 만한 설정으로 영화 속에서 실제로 나오거든요.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녀하고의 콤비가 만드는 그 파워가 뭘 의미하냐면 현실에서 실현되기 굉장히 어렵거나 혹은 현실에서 쉽게 발설하거나 묘사하기 힘든 어떤 매력이나 욕망의 원점을 우회적으로 묘사한 것처럼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이처럼 외부에다 발설하기 힘든 어떤 실제 삶의 어떤 리얼리티를 허구적인 스토리를 빌려가지고 이게 표현한 경우는 많이 있었죠. 롤리타가 대표적이고, 그 영화 레옹도 마찬가지죠. 성인 남성과 아주 어린 소녀의 결합을 이야기의 설정으로 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 원작 소설가인 스티븐 킹도 바로 그런 인생의 리얼리티를 닥터 슬립을 통해서 표현하려 한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는 꽤 볼만했습니다. 다만, 긴박감이 느껴질 법한 몇 가지 설정과 장면에서 제가 그 긴박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 이건 어지간한 감동을 받기엔 제가 이제 닳고 달았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됐습니다. 11월 7일 개봉하는 닥터 슬립. 저는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롯데시네마 건대 입구점에서 언론 배급 시사회로 봤습니다. 이 영화에 저는 별점을 4개 주겠습니다.